여러분을 환영하고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휴가 오신 것 같죠? 네. 네. 집에 계신 분들도 휴가 받으셨을 거예요.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죠? 근데 내가 없으면 더 편하네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저도 우리 신랑한테 내가 없으니까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자유를 준 거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어제 예수님을 만났지만 오늘 예수님을 못 만나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저도 이 집회를 통해서 제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더 만나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이 베델 수양원이 저에게는 참 소중한 곳이에요. 제가 이 베델을 알게 된 게 지금 한 12년, 13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주시는 애가 저는 늘 감사해요. 여기 오면 꼭 엄마의 품처럼 전 늘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제 삶을 인도하셨고 또 제가 이 저에게는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그렇죠? 13년이면. 네,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또 우리는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타고난 본성은 고칠 수 없어.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은 제 삶 속에서 그거를 역사하셨어요. 예.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더 이상한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당연한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이 말씀들을 읽고 나누는 일들을 하면서 저에게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들을 너무 세세하게 잘 가르쳐주세요. 네, 너무 아름다운 분이세요. 예수님은 초기문집에 보면 제가 여러분들 이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어떨 때 두렵고 무서우세요?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면 두려우신가요? 포악할 때, 잔인할 때, 어쩌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두려움은 그런 건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건 보통 인간의 감정과 충동으로 일어난 악한 그런 성질이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십자가에까지 그분의 이 순간순간에 인간들이 가장 참기 어려운 게 모욕감이래요. 잔인하게 취급받으셨잖아요. 모욕당하고 수치와 뺨 맞음과 침 뱉음과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어거지로 참는 침묵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그 모습은 어떠한 인류의 인간의 모습 속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단의 속성, 충동받으면 악을 행하는 감정의 치달음에 일어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저 사람 똑같은 인간이야 라고 봤지만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는 너무도 많은 사람을 두렵게 했던 하나님의 위험함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참을 수 없는 오래 참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인내심은 인간이 결코 인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초기문집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의 위엄 있고 확고한 태도와 재판석에 앉아있는 자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서로 간에 그분이 그 누구보다도 더 왕답게 보인다고 수군거렸다. 그분에게서는 죄의 흔적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눈은 온화하고 아무 두려움 없이 맑게 빛나고 있었으며 그의 이마는 넓고 높았다. 용모 구석구석에서 자비와 고상한 원칙들이 진하게 풍기고 있었다. 그분의 인내심과 오래 참음이 사람들과는 전혀 같지 않았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떨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헤롯도 예수님의 이 모습에 두려워 떨었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는 일을 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어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사단을 두렵게 떨게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이 정말 너무도 아름다운 품성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구나. 전 이거 이번에 깨달았어요. 며칠 안 됩니다. 저는 진리를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진리를 꿰뚫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것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심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들을 제가 읽고 명상을 하면서 진리가 내 속에서 예수님의 품성처럼 변화시키지 않으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이런 모습은 나한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아, 그래서 품성이 이런 힘을 가지고 있구나. 세상에서는 어쩌면 이런 모습이 어쩌면 연약한 자로 정말 함부로 하고 싶은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참고 견디셨더라고요. 하늘의 천사들은요,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서 자기들의 생명을 버릴 만큼의 각오가 되어 있는 존재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우리가 하늘에 가고 싶잖아요. 근데 이 천사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당신이 그렇게 섬기는 창조주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로 선택했을 때 천사들은 자기들이 죽을 테니까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할 만큼 천사들의 품성은 그런 품성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천사들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늘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늘의 정신이 이건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내 자녀, 내 남편, 내 부모, 이웃에 대한 이런 마음들이 과연 어떤가요? 저는 많이 비춰봐요, 요즘에. 저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도대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인가 명상하는데 저에겐 없어요. 흉내도 낼 수 없어요. 저 이거 알고 싶거든요. 천사들이 가졌던 품성,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와 같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그런 거 보여주셨어요. 요즘 제가 예수님의 이런 아름다움과 이런 모습을 많이 명상하면서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게 더 많아졌어요. 제가 2, 3일 전인가요? 아침에 새벽에 이제 눈을 뜨고 이제 바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시편 40편 8절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많이 아실 텐데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하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죠. 제가 이 말씀이 떠오르는 순간 갑자기 제가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하나?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 라는 걸 제 자신에게 물어보게 됐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없는 신앙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내가 너무 소원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현재 내 마음은 너무 철부지에 그러한 딸로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됐어요. 주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주님의 뜻이 뭘까요? 예수님이 다 하지 못한 일을 이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주님의 뜻을 몰랐어요. 우리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다릅니다. 영역이 다르고. 그러면서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주의 법이 내 마음에 있어야만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 내가 신앙도 너무 이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주시긴 했지만 하나님은 더 넓게, 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지만 제 자신이 그걸 계속 밀어내고 있는 제 자신을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처음에는 정말 베드로 같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저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저도 예수님께 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었어요.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생명을 드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더 많이 느끼게 하세요.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거는요, 정말 늦으면 성령이 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걸 제가 가면 갈수록 깨닫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생명을 요구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생명을 바치기 전에 네 마음에 품은 우상들을 버리게 하셨어요. 우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을 막 만들어서 섬기진 않지만 제 자신이 우상이었던 거예요. 현대판 우상이라고 기록을 해놓으셨더라고요. 현대판 우상은 나를 사랑하는 게 현대판 우상이라고. 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이 현대판 우상이에요. 그것이 과시든 어떤 명예든 뭐든지 간에. 시대의 소망 시험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식욕과 세상에 대한 사랑과 자기 과시, 사단이 인간들에게 심어준 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승리하시고 극복하시기 위해서 죽을 만큼의 자제력을 행사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죽을 만큼 자제력을 행사하고 계신가요? 제가 대사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너무 강하게 왔습니다. 식욕, 세상에 대한 사랑, 과시. 사단이 예수님께 시험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게 너무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믿음의 시험이에요. 근데 제가 요즘에는 제가 영적 친교 모임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진리를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저한테 말씀으로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떠한 사람이 이 마지막 시대에 기별을 전할 수 있는 기별자가 되는지를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 추기문집에 보니까 모세에게, 제가 그 전에 성경을 읽을 때 모세가 하나님이 칭찬하셨잖아요. 온유한 자라고. 이보다 더 온유한 자가 없었다. 근데 이번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배우기를 원했던 게 그 불평하고 불신과 순종하지 않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경험시켜 주신 거예요. 이거는 처음 알았어요. 알고 계셨나요?
저한테 너무 새로웠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평하는 이 불신하는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교육을 시키기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일을 우리에게 각자에게 다양한 일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다양해요.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 자아를 굴복시키고 그리고 사랑하는 걸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 곁에 교제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거 배웠어요. 말씀 속에서. 아, 그러셨구나. 모세가 자기의 그 성지에 불평하는 그 백성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기의 감정을 호소할 때 하나님은 모세의 편이 되어주셨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속에 그러한 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은 주셨던 거예요. 나에게 자녀를 주신 것도 마찬가지고요. 남편을 주신 것도 그렇고 시부모를 주신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영적 친교 모임을 하면서 여기도 이제 사랑하는 같이 했던 분들이 많이 와 계세요. 근데 늘 마음에 너무 사랑이 가요. 근데 이게 진리로 가지 않으면 사랑이 안 갑니다.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의 마음이 연합이 되면 형제 우애가 일어나요. 네. 성화의 단계를 쭉 얘기하셨잖아요. 네, 형제 우애에 하나님은 더 원하시는 건 사랑이에요. 형제를 위하여 생명을 버릴 만큼의 사랑을 주실 거예요, 나중에. 지금 우리 형제 우애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리로 하나가 되면 형제 우애가 생깁니다. 거기에 연합의 힘이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형제 우애는 생기지 않아요. 피를 나눈 형제 지간도 원수가 되잖아요. 피를 나누지 않은 형제 자매가 진리로 하나 됩니다. 정말 하늘에 같이 가고 싶어요. 피를 나눈 형제 자매보다 정말 하늘에 같이 가고 싶어요. 어쩜 모세의 마음이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 되게 냉정한 사람이었어요. 뭘 인정하고 차갑고 동정심도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품성을 바라보고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 닮고 싶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만나면 상당한 부담감을 저한테 안겨주고 계세요. 옛날에는 그런 게 많이 없었는데 해가 더하면 더할수록 영혼에 대한 부담감, 책임감들을 많이 주세요. 왜냐면 너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제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은 영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가. 예수님은 저한테 사단의 속박에서 저를 건져주셨지만 저는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 상황에서 건져줄 수 있는 게 저한테는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게 제가 요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근데 여기 말씀에 초기 문집에 있는 말씀에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이 저한테 상당한 위로가 되었거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하는 자는 말과 행실에 있어서 순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는 항상 영감으로 기록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취급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그는 그의 양떼들을 보호하는 일이 자기에게 위탁되어 있음을 명심하고 그들의 형편을 그리스도 앞에 아뢰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 탄원하시는 것처럼 그도 그들을 위해 간구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네, 제가 베델에서 1년 동안 봉사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하나님 제가 무슨 일 하기를 원하세요? 저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너무 알고 싶어서 가난한 자, 고아, 고통당하는 자, 병든 자를 돌아보라는 말씀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인가? 그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해 주셨었어요. 근데 이곳에서 제가 봉사를 하면서 제가 얼마나 동정이 없고 사랑이 없는 존재인지를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파본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동정하고 이런 걸 배우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주셨구나. 그럼 나에게 하나님이 요양사업을 하게 하실까?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 그 길을 저를 가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뭘까? 그 기도를 계속 하는데 하나님께서 영적 친교 모임을 하게 허락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걸 9년 동안에 이렇게 해오면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게 뭐냐면 사도행적에 나옵니다. 사상과 감정과 행동이 하나 되기를 원하셨대요. 이게 돼야 돼요. 사상과 감정과 행동이 하나가 돼야 된대요. 그게 하늘에 들어갈 품성을 소유하는 거래요. 제가 그러면서 제 사상이 말씀으로 많이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감정도 내 감정으로 하는 것보다 지금은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고 이 감정 또한 성령께서 지배해 주기를 원하는 기도를 제가 합니다. 그러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주위에서는 이제 요양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너가 준비가 됐다 하면 좋겠다라는 강권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근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일이. 왜냐면 내가 집사님이 이 일을 해오는 걸 제가 봤고 아는 분이 또 이 사업을 하는 걸 제가 보면서 저는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이 의료 선교는요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내 가족이 없으면 혼자 할 수 있지만 내 가족이 있고 그리고 내 삶이 없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없어요. 제가 요즘 제 자신을 자꾸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의료선교 세미나 3기부터 계속 참여를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일이라는 빛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근데 제 자신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근데 제 자신을 가만히 제가 살피고 살피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이기적인 존재라는 걸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어느 정도는 하나님 일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자유를 누리면서 부담으로 많이 왔거든요. 이 요양 사업이, 의료 선교 사업이. 근데 제가 이 세미나를 참여하고 의료 봉사 책을 보고 치료 봉사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나는 일을 하고 싶잖아요. 복음 사업을 하고 싶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을 해 놓으셨냐면 그리스도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일은 목회 사업과 의료 선교 사업 외에는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게 저한테 너무 은혜로 오면서 내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은혜를 받은 것들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어찌 보답할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이 은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보답하고 있지? 내가 하고 싶은 영역? 하나님은 더 넓은 이것들을 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지를 저한테 많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이 하라고 해서 하는 일을 저는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기를 원하는 일을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제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그 마음 나한테 주시고 하나님 내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럼 내 가족도 연합할 수 있게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면 제가 하겠다고. 근데 그 아픈 영혼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 영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집을 한다면 하나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을 주실지는 모르겠어요.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열어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 저한테 이 마음을 지금 주시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일을 하셨고 제자들에게도 그 일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이 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고 다 병들어가고 있고 다 죽어가고 있고 예수님을 몰라서 근데 마음이 너무 강팍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지 들고 가고 책 갖고 가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전도회를 열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병들어 있어요.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제 눈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 마음의 변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 시대에 하기를 원하는 거. 내 집에 사람을 드리는 게 쉽진 않지만 제가 남편한테 이 마음을 얘기하고 말씀에 이런 말씀들이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신랑이 그 일 괜찮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 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을 요즘에 하나님께 자꾸 드리는 일을 하게 돼요. 이제는 이기적인 신앙을 하기보단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 하는 그리고 주의 법이 내 심중에 늘 임재해 주셔서 온전한 예수님의 딸로 제가 살아가고 싶은 소망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제가 요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그 삶들을 제가 요즘 많이 명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이야기를 하셨고 같은 우리 인간으로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 뭔지 우리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한 발짝도 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제가 알아요. 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갔지만 광야의 경험도 했고 애굽에도 갔었고 기근도 경험을 했고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게 믿음 없음이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우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 속에 믿음이 없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삶만을 인도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가 믿음이 있고 믿음의 조상 만들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하나만 붙잡고 나왔지만 막상 하나님이 가라는 그 길을 따라갈 때마다 믿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랬죠. 굽이굽이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믿음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자기의 아내를 루이로 속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애굽 왕의 마음을 두렵게 떨게 했고 아브라함을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많은 금은 보화와 그가 생각지도 못했던 자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을 아버지께 나타냈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생각지도 않은 걸로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회개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제 삶 속에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믿음 없음을 알고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믿음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세요. 제 삶의 구비구비마다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도 날마다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 구합니다. 내 하나님은 믿음 있는 하나님이라고 자꾸 보여주세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세요. 앞으로도 내 믿음 없음을 더 많이 보여주실 거예요. 양식이 떨어질 날이 있을 것이고 빈궁에 처할 날도 있을 거예요. 박해가 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믿음 없으면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믿음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셔서 믿음을 행사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배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까지 행사할 수 있게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명상하고 읽으면서 하나님 아직은 제가 이삭을 바칠 믿음이 없습니다. 어쩌면 애굽에서 허둥대고 있는 상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칠 믿음까지 주셨던 그 하나님 나에게도 그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을 나한테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신 게 그거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삭을 바칠 때까지 하나님께 간구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메시아가 인류를 구원하는 그 사랑이 뭔지를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은 그거 하나는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삭을 바치는 것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게 하셨어요. 이 이삭을 바치면서 이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은 온 인류를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죽는 그 고통과 사랑이 뭔지를 아브라함은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브라함은 경험했습니다. 저 그거 경험하고 싶어요. 내가 정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 믿음까지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가족들을 끌고 갔어요. 그렇죠? 그가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그 족속과 가족들에게 증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아브라함의 생애가 제 생애가 됐으면 좋겠는 바람이 너무 많습니다. 말씀이 그 말씀이 있어요. 평안할 때 우리가 믿음을 행사하지 않으면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행사해야 될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을 보류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시험을 보류하고 계셨다고 하셨어요. 부조와 선지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 믿음은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품성과 같지 않은 모든 것을 다 참소한대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사시면서 승리한 모든 것들 있잖아요. 예수님의 품성으로 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참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대요. 아브라함은 그거를 통과하게 됐어요. 나중에는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되어지는 거고 이루어지는 거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 제 인생에 앞으로 펼쳐질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내 삶도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저한테 그런 믿음들을 조금 조금 자꾸 주시고 계신 거예요. 제 발걸음을 하나님은 또 다른 곳으로 인도를 하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곳 가기 이전에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모든 보증의 빚들을 다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순서적으로 정확하게 섭리하시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게 하신다는 것. 이런 하나님을 저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제 인생이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사람이 오란다고 오고 가란다고 가는 삶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가게 해야 가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해야 있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인생이 내 인생이라는 걸 저한테 요즘 경험하고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많은 보증을 주세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그 속에서 제가 설레기도 해요. 설레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어떤 훈련이 기다리고 있을까. 근데 지금 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것은 앞으로 일어날 그런 일이 아니라 과거의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만큼 두려운 것이 없다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 속에 과거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끊임없이 명상하는 것은 우리의 무기가 될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길들을 끊임없이 명상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사시다 보면 우리 앞에 일어날 모든 일들은 두려움으로 오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함으로 올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가끔 어려운 난관들을 허락하신대요. 여러분들이 난관과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하시나요? 어떻게 하세요?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어? 이렇게 얘기하시죠. 재해가 일어나든 사고가 나든 질병이 일어나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곤란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을 행사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난관이 오면 여러분 낙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 기회로 하나님은 우리가 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과 아주 시험에 당할 상태만을 노리고 있대요. 그래서 가장 연약할 때 나의 결함과 약점만을 쳐다보게 한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손길을 놓기만 하면 사단은 승리하는 거래요. 그래서 오히려 약점이 많고 결함이 많고 실수로 여겨질 그때에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사단을 승리하는 거예요. 시대의 소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점과 결함 투성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한
생명을 줬는데 다른 걸 못 주시겠어요? 다른 거 얼마든지 주고도 남을 만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 손을 놓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이 생각을 자꾸 준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 더 하나님이 우리를 굳게 붙잡고 계시는 순간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그때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믿음이 나한테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이게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정말 너가 그 말씀을 너 거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내가 그걸 너 거로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줄게 하고 허락을 하세요.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낙담케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럴 때 이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면 그 믿음은 나의 것이 돼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 믿음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이 요즘에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저한테 힘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은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여러분들도 이곳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시고 그 뜻을 즐겨 하시는 분들이 되시고,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다윗의 경험처럼 예수님도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말씀 속에서 연구하셨고 그것을 끊임없이 상고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 속에서 그 경험들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